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25절 역대상 16장 25절 아니 25절이 아니라 34절 34절 역대상 16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때요?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 보는데 참 무서워요. 근데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신천지가 계시록으로 그 다 저기 내려가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이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록을 모르면 신천지가 오면 넘어간다니까요. 말씀에 무지하면 넘어가요. 네, 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러 오는데요. 우리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3절 시작.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랑 똑같아요. 저 요즘에 이 시편이랑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것도 시편 내용이죠. 이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점이 이렇게 시편하고 비슷하냐. 그러니까 제가 시편이 예언이다. 이게. 시편이 예언서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계시하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니까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에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네? 감사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도 주님이 권능으로 또 천사들의 일곱 대접으로 일곱 재앙으로 심판하신다. 그 오늘도 새벽에 말씀하니까 얼마나 내용이 무서워요. 막 바다를 박강수 선생님 바다를 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바다와 강을
아침에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바다와 강을 뭐로 만들었어요? 주의 천사가 에? 피로 만들었잖아요. 피로. 피로 만들으니까 그 생물들이 어때요? 다? 다 죽어. 해가 어떻게 돼요? 붉게 돼. 해가 붉게 되고 다 피가 되고 진노의 대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쏟아부어. 진노의 대접.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 좀 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지옥이 왜 있습니까? 이래. 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 어떻게 해야 돼? 네? 다 천국 가게 해야지. 왜 뭐를 만들었어요? 지옥은 왜 만들었냐고. 지옥은 왜 있냐고. 네?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쏟아지는 거. 오늘 제가 그 아침에 그리스 신화에 대한 말씀 드렸죠. 그 뒤에 나오는 책. 그 살인자들을 향한 그 밑 빠진 독에 어떻게 한다고요? 물 붓게 한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일이라면 어떻겠어? 죽을 때까지 계속 항아리에 물을 부어. 근데 밑이 어때? 빠졌어. 근데 계속 물 봐야 돼. 심판이에요, 심판. 회개하지 않는 거.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감사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면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주여 어찌할꼬, 오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어찌할꼬 막 마음이 찔려 회개가 나는 거야. 한쪽에서는. 근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저 베드로를 죽이자. 돌을 던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말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 그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시편과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때요? 심판하신다. 세상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해요? 심판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다시 한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부분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계시록하고 비슷하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때그때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오래 그냥 참으시기만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때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계속 참으시는데 우리는 몰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축복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론 하나님의 축복이 오래 참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줘요? 에? 쏟아 부어줘. 할렐루야. 에? 쏟아 부어줘. 하나님의 축복이 확 쏟아 부어줘. 심판도 마찬가지. 심판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혼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한 번에 모아놨다가 진노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그때 혼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응? 나는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응? 혼나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응? 여러분, 그때그때 깨닫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놨다가 한 번에 붙일 수 있다니까, 계시록처럼요. 그 전에 우리가 어때요? 미리미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축복이 한꺼번에 임하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 역대상 23장 3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절도 볼까요? 시작.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지금 이제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레위 자손의 하는 일은 뭐예요? 아침과 저녁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자손,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특별히 성전,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28절 볼까요? 28절, 27절, 28절 두 개 봅시다. 그 앞에 27절, 28절 시작.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이 레위자손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무슨 관리집사나 사찰집사처럼 늘 뭐예요? 교회에 상주하면서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일, 성물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맨날 강대상 닦는 거야. 맨날 피아노 닦고 의자 닦고 그냥 이렇게 예배당 청소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섬기는 걸로 끝나요? 그러지 않아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 밤에는 초라 기도, 밤 기도, 저녁 예배,
아침에는 새벽기도, 저녁에는 저녁예배, 오후에는 뭐예요? 낮에랑 오후는 성전관리. 성전을 관리하고 또 이거 뭐 보니까 재물을 준비하고 성전 일만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 다윗이요, 그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성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닦고 쓸고 이렇게 뭐 성찬을 준비하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만 했어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들만 했다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귀한 직분이죠. 또 31절, 32절 볼까요? 시작.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는데 성전 건축을 위한 뭐를 다 했습니까? 준비를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요, 미리 수종드는 자들을 다 배치했어. 성전이 있기도 전에 이미 다윗은 성전에 수종들 자들을 다 준비시켜. 레위인들, 모세의 자손들, 또 수종드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물 드리게 하고요, 항상 여호와 앞에 그 규례를 드리게 하고요,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키고, 성전에서 뭐예요? 수종도. 오늘 말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집사죠, 집사. 교회 일을 다 맡아서. 이게 이분들은, 이 레위 자손은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지만, 또 전쟁의 용사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이상으로서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뭐예요? 사랑하는 자였다. 믿으십니까? 뭐를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 아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게 참 너무나 안타까울 거야. 만약에 제가 볼 때 그래,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으면 그냥 국정일은 저기 특별한 사항 아니면은 다 맡겨놓고 성전에서 그냥 살았을 것 같아.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옆에 뭐가 있는 거야? 저기 성전이 있는 거야. 그 앞에 광화문에 성전이 있는가? 우리 서울로 말하면. 그래서 하루 종일 뭐야? 성전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세요.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주변에 집값이 올라간대. 왜 교회 주변에 집값이 왜 올라갈까요? 왜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성도들이 자꾸 교회 옆으로 이사 오려고. 교회 옆으로 와서 새벽 기도하고, 교회 옆에 와서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성전 관리하고, 성전을 중보 기도하고. 그 제가 가양지일교회를 안 왔으면 그 전에 대전으로 갈 뻔했거든요. 부목사로. 그 교회를 제가 이제 미리 탐방도 해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한 3,000명, 5,000명 모이는 게, 대전에서 청년들로 제일 부흥하는 게 둔산제일교회. 한번 예배드리러 가봤어요. 야, 수요 예배가요, 10시에 끝나, 7시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데 설교가 두 번이고요, 10시에 끝나고 자기들끼리 올라가서 속회나 선교회별로 또 기도회를 해요. 한 11시, 12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거기는 대학생들이 모든 그 학교가 끝나거나 직장이 끝나면 다 교회 와서 한 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요. 그리고 특별 기도회가 있으면 새벽 기도 6시, 7시, 아침 9시, 또 오후. 그러니까 무슨 기도회가요, 수시로.
그래서 모든 성도가 거의 전교인이, 웬만한 교회들은 보면은 주일은 많고 뭐 수요일 금요일 이런 데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성전의 모든 성도들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은 기도하고 가는 게 그 교회. 그러니까 그렇게 안 오면 그게 교인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에 한 번 오는 건 그냥 손님이야, 손님. 그냥 직장 끝나고도 집으로 안 가고 어디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안 되면 새벽 기도. 새벽 기도 못 오는 사람은 끝나고 기도하고 가고. 여러분, 그게 억지로 되겠어요? 뭐, 여러분, 뭐, 억지로 시킨다고 돼요? 성전을 뭐 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 성전을 사모한다. 제가, 월요일인데도, 우리, 아까 전 선생님 오셔가지고, 같이, 오후에, 우리, 지난번에 저거, 바닥 매트 붙인 거, 위에 2, 3층 안부 붙여가지고, 둘이서 같이 이제, 쫙 붙였어요. 또 앞에, 유리문, 그 애들 손 끼지 말라고, 그렇게 또, 쿠션도 붙이고. 그래서, 아까 전 선생님이랑 둘이서, 1층에 유리 저기, 쿠션도 붙이고, 여기 교회 2층부터, 3층까지 그 잘라놓은 거 거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자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다 칼로 손질하고 또 좀 안 맞는 거 좀 떼우고 막 또 본드 붙이고 막. 나는 9시 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한 10시 11시 됐더라. 그쵸? 에? 10시 넘었죠. 나는 9시인 줄 알았어. 몇 시부터 했죠? 몇 시부터 해서 시작? 그 저녁에 시작했는데 말끔하게 3층까지 다 붙었어. 애들이 막 아, 매트 있으니까 좋다고. 좋다고. 규리야 좋아 안 좋아? 깜짝 놀랐니? 선행교회도 깔으라. 힘들다 힘들어. 보통 일이 아니야. 저 다 재단하는 게요. 이게 또 사이즈가 잘 안 맞아. 착 그러면 다시 또 칼로 다 가위로 잘라내고 오려내고 막 붙이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교회가요, 관심을 갖고 일을 하려면 엄청 많아요. 근데 무관심하면요, 할 일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교회가 성도들이 관심이 있고, 성도들이 막 성전을 사모하고, 또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면요, 뭐가 있어요? 예? 네?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나 손자, 손녀가 외국에 있거나 멀리 지방에 있어도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왜? 뭐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요. 뭐가 생겨? 관심이 생겨, 관심.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무관심하잖아요? 할 일이 없어. 뭐, 교회 일이 뭐가 있나? 왜? 관심이 없으니까. 안 그래요? 관심이 없는데, 뭐, 교회가 뭐, 음식물이 썩든, 뭐,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든, 뭐. 관심이 없으면. 또 관심을 가지면요, 너무 많아. 또, 카페트도 했잖아. 카페트, 그치, 월요일에. 카페트, 의자, 카페트 한번 싹 했어요. 의자 카페도 이제 웬만한 얼룩은 거의 없어, 그렇죠? 응? 의자 떨어진 거, 의자 좀, 야 그 세척기가 좋더라고요. 응? 싹 한번 그거 청소하고 이제 계단 작업했잖아요, 그렇죠? 응. 관심을 가지면은요 보이는 거예요. 응? 관심을 가지면요 그 응? 커튼에 얼룩이 보인다니까. 관심이 없으면 커튼에 얼룩 있는지 저게 맨날 반짝거리는지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관심을 가지면 다 어떻게 해요? 보여요. 부모 눈에는 자식이 늘 부족하고, 에? 늘, 이렇게 신경이 쓰여야 안 쓰여요? 쓰이잖아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금도 뭐 다 열심히 하지만 정말 이 다윗과 같은 마음, 자기 집보다 성전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뭐보다? 자기 집보다. 자기 집보다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전을 더 좋게 할까? 이게 뭐 남에게 보여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이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잖아. 뭐 무슨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우리 집 에어컨을 새 걸로 바꿨다. 근데 교회는 낡았어. 이러면요 제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저 같으면 그래. 만약에 저는 아직도 다행히 그냥 신혼 때 산 냉장고를 아직도 쓰고 있어. 보니까 이렇게 어찌되면 뜨거워. 이게 아주 열이 받아가지고 10년 이상 쓰지. 언젠간 바꿔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 집 냉장고는 새 걸로 바꿨는데 교회 거는 낡았다 그러면요 이게 못 볼 것 같아.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 집에 에어컨 새 걸로 바꾸는데 교회는 막 에어컨이 막 몇십 년 됐단 말이야. 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해. 목사님 저희 쓰던 거 교회 가져가세요. 안 써 안 써. 이제 저도 웬만하면 새 거 사 이제. 이제 거의 중고 안 사. 다 새 거 샀잖아 이번에. 성전을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사랑하라. 왜요? 성전이 뭐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가지고 예배하는 그 목사님 그래요. 아, 집 목사님 교회는 뭐 악기나 뭐 음향이나 이런 게 다 좋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왜 좋은 걸 쓰죠? 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음향 듣다가요. 다른 교회 가면요. 너무 답답해요. 뭐가 목소리가 안 들려 목소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환하잖아요. 아우 가끔 어떤 교회 가면 어두워. 이게 막 무슨 왜 이렇게 어둡게 예배를 드리는. 근데 우리 교회도 옛날에 어땠어요 권사님? 네? 엄청 어두웠어. 이거 웬만한 거 다 제가 와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있다가도 NC백화점 가면 아씨 더 밝으네. 여기는 왜 이렇게 더 밝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늘 성전을 향해 관심이 있었어요. 성전을 향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전을 내 몸같이 우리가 자기 몸은 얼마나 관리 잘해요. 조금이라도 뭐 정말 주님의 성전이 뭐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 제가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고쳐오면서 하여튼 막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제가 이렇게 아 저도 뭐 큰 교회 있었으니까 보면은 뭐 교회가 뭐 그렇게 뭐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가서 다 바꿔라는 거예요. 다 바꿔. 싹 바꾸면요 어떤 막 장로는 또 막 뭘 바꾸냐고 뭐 쓰지 뭐 이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저기 어려운 교회나 갖다 버리고 좋은 걸로 바꾸라고 교회가 막 한 천 명 모이는 교회가 막 드럼 옛날 거 막 몇십 년 전 거 그런 거 치면 되겠어요? 이번 주도 지난 주에도 교구협의회 갔는데 어디도 오래된 교회인데 목사님 별로 목회별로 관심이 없는지 교회가 너무 그냥 피아노를 내가 치는데 반주하는데 칠 수가 없어. 피아노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걸로 예배를 하나. 내가 피아노 치면서 그랜드 피아노야 그랜드 피아노 커. 근데 관리를 내가 쳐보면 알잖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야. 막 현이 막 여기 기타도요. 이거 내가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낙원상가 가서 관리를 하니까요. 손 다 보고요.
왜 이렇게 기타를 막 그냥 관리를 안 했냐고 내가 막 혼났어. 그래가지고 막 싹 수리했어. 또 몇만 원 들여서 싹 수리.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완전 달라졌어. 여러분, 세상 모든 건 다 뭐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 관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관심 있어야지. 예? 우리 강아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예? 늘 자나 깨나 우리 강아지가 뭐 잘 먹고 자나. 예? 강아지보다 성전에 더 뭐를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가져야지. 내 자식, 내 손자, 손녀보다 뭐를? 성전을. 왜? 성전이 뭐예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막 다른 교회, 제가 많은 여러 교회들 가잖아요. 막 마음이 아파요. 이게 너무 많아.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 좀 부흥하면 좀 교회 컨설팅 이런 거 좀 해주고 싶어. 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없으면 빌려서라도 해야죠. 빌려서라도 해야죠. 근데 이건 뭐예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따라합시다. 성전을 내 몸같이. 성전을. 주님 몸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6절. 역대하 7장 6절. 같이 볼까요? 역대하 7장 6절. 시작.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아멘. 또 7절 시작. 솔로몬이 또 그 앞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이 앞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나와 있죠. 소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양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송식을 행하니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소 한 마리만 잡아서 드린다 그래도요, 그 양이 어떨까요? 소 크기 알죠? 네? 소 한 마리만 제물로 드린다 그래도 그 양이 어때요? 커요, 안 커요? 엄청 커요. 근데 몇 마리? 2만 2천 마리. 여러분, 양 한 10마리만 돼도 엄청 많아요. 양이 몇 마리요? 12만 마리.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직분대로 모여가지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 낙송식을 하는데 성전 낙송식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7장 1절 2절 볼까요? 7장 1절 2절 7장 1절 2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리. 불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하늘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할렐루야.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하늘에서 불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 이런 영광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임재하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찬양해야 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찬양하면요, 이 막 성전의 연기가 열기가 막 가득한 것처럼 임재가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감히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해 너무 막 그 영광으로 인해서. 3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곳.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믿으십니까? 그곳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고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제 다시 6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아까 레위 사람 또 나왔죠? 에? 레위 사람 또 나왔죠?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냐면 악기를 막 만들라 그랬어. 새로운 악기를.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악기를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응? 악기를. 그 팀 한번 초청하면 좋겠는데. 그 지난번에 10월 달인가 이대 여기 서울병원 그때 이제 무슨 비전 선포식 한다고 제가 목사님도 초청해서 그때 행기랑 제가 둘이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국악 그 팀이 와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 병원 안에서 이렇게 계단에다 무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서울병원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 쭉 앉혀놓고 뭐 도시락도 주고 뭐 이렇게 간식도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국악 팀 있죠. 그 이제 그 파트타임 전도사님이 대금을 부시는 분이야. 그래서 대금, 이야 대단하죠. 대금을 연주하는 하면서요. 그 이제 국악 팀 있는데 아쟁 또 뭐 가야금. 가야금, 그리고 또 노래하는 분도 있고, 또 피아노도 있고, 또 이렇게 무슨 피리 같은 거, 조그만 거, 예? 그런 거. 그래서 한 다섯 명 정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요. 찬송가를 연주하는데, 제가 또 비디오 한번 다 찍어서 한번 주일날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우리 찬송가를 이제 약간 이제 편곡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예, 서양 악기로 이렇게 뭐 들리는 것과, 또 국악 악기로. 야, 저 팀 불러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좀 공연 좀 하면 좋겠다. 너무너무 정말 막 흥이 나고 또 우리 그 전통악기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저 아쟁 진짜 너무 멋있다. 가야금 막 진짜 너무 자 가야금이요 하프 같아. 하프 하프의 하프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피리도 그렇고 대금은 뭐 말할 것도 야, 신금을 울려. 진짜 제가 그 공연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를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악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악기 몇 개 가지고는 양이 안 차. 오케스트라처럼 악기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이 악기는 누가 시켰어요? 다윗 왕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찬송하라고. 내 자단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에 있더라. 마지막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번제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낙성식을요
엄청나게. 여러분, 소 2만 마리가 상상이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로몬의 이 낙성식이요. 여의도 광장이나 우리 무슨 뭐죠? 월드컵 경기장 같은. 그만한 이게 장소가. 사람도 2만 명이면은 그게 공간에, 예? 다 이게 저기 뭐예요? 어? 수용하기가 쉽지 않죠. 또 체육관이 한 뭐 15,000명, 2만 명 하잖아요. 근데 소가 눕혀서 제물로 드리려면 2만 마리면 최소 월드컵 경기장. 그냥 옛날 여의도 광장 알죠? 옛날 여의도 광장. 에? 그런 광화문 광장. 그냥 촥 그냥 사람들. 그런 광장이 다 뭐예요? 소를 잡아서 한쪽에서는 이쪽 광장은 소 잡고 이쪽 광장은 양 잡고, 그렇죠? 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2만 마리가 상상을 해봐요. 200마리만 잡아도 많잖아요. 2만 마리. 2만 마리.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따져볼까요? 소가 최소 500만 원이죠. 어? 제가 알기로. 싸게 해도. 2만 마리면 얼마예요? 어? 계산해봐요. 500만 원 곱하기 2만, 2만 하면 얼마야? 500만 원 곱하기 2만. 응? 아, 이게, 응? 아직 계산이 안 되네. 응? 몇십억 되나요? 응? 한 마리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2만 마리예요, 2만 마리. 응?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겠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인 것 같아. 참, 그 아버지는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이 아들은 또 뭐예요? 재물을 엄청나게 드렸어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이 사랑,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은 오늘 이렇게 생각해요. 왜 소가 2만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일까? 아마 제 생각에는요,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한 게 아닐까 싶어. 예를 들어, 소가 3만 마리 있었으면 그 3만 마리라도 어떻게 했을까? 다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뭐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메모라는 것보단 드리는 게 낫지 않아? 그 생각 안 드려요? 여러분, 세상에 없어질 거다. 하나님께 드리면 영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에 없어지면 다 뭐 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저는 그런 분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젊은 시절 하나님께 충성하고, 네? 젊은 시절 하나님께 봉사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믿어가지고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다시 청년 때로 돌아가면 더 교회 충성하고 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저는 진짜 그런 분들 간증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이 그 과거에는 그 하나님 없이 인생 살았던 걸 뭐 하는 거예요? 후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옛날로요. 그때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내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텐데, 정말 내 육신적으로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너무 그냥 남들보다 막 몇 배로 일하고 싶다고. 막 젊은 애들보다 내가 막 한 세 배, 네 배는 막 더 일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왜요?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이 없어질 걸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우리가 뭐 하냐 이거예요. 이제 오늘 이렇게 운동하면서 성경 말씀을 쫙, 마태복음을 쫙 들었어요. 마태복음 말씀이 참 좋아요. 쫙, 제가 성경 통독을 이제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들으려고 쫙 성경을 쫙 들어보니까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 딱,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 쌓아두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은 어때요? 조문과 동록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세요. 그 제가 주일날도 축복의 그릇이라는 설교를 했지만 아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축복받았나 보면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아무나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아요? 누구보다 성전을 어때요? 사랑해요. 이 성전을 사랑한다는 건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때요? 사랑해요. 임재를 갈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력하신 주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전에 주님 계신 곳에 주의 성전에 주의 영광에 주님 발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전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전에 어둠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일만 하다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저기 주어진 직업에 거기에 목숨 걸고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충성하며 주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집 494장 494번